색다른 시각, 또 다른 생각. D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매일 아침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가야사와 그리고 가야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야사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가야사와 가야불교 관련해서 수년 동안 들여다보고 계시는 김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 만나 뵙겠습니다. 도명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흥국사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흥국사가 강서구 화항우길에 위치한 그곳이 맞습니까, 스님? 현재 흥국사는 거기 있습니다. 아, 네. 네. 이곳에 김해 명월 사적비, 뭐 이렇게 읽습니까? 김해 명월 사적비. 예, 김해 명월사 사적비. 이렇게. 아, 명월사 사적비. 네. 예. 자, 이 사적비의 비문이 수로왕과 허왕후 그리고 장유화상에 대한 것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이 기록들이 다빈치 코드라면서요, 스님? 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비문의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대략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산은 김해부 남쪽 사신리에 있는데 절이 있는 곳은 봉우리를 돌아가면 수풀이 빽빽한 곳인즉 수로왕이 창건한 바이다. 왕과 허왕후가 서로 이 산에서 만났는데 높은 산 아래에 만전을 설치하고 왕후를 맞이하였으며 왕이 기이하고 신령함에 감동을 하여 산 이름을 명월이라 짓고 훗날 절을 세 곳에 세우도록 명한 바 흥진신 삼자를 국자 위에 얹어 편액하여 길이 나라를 위하여 추원하는 장소로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비문의 내용을 뭐 다시 좀 해석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스님? 그러니까 뭐 예. 이제 산은 김해부 남쪽 사신리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현재 지금 있는 그 시청하고 있는 네. 그쪽에서 보면 사신리에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 김해 시청이죠. 예. 네네. 그러면 그 주포 마을이 예, 지금 현재 그쪽입니다. 네. 그리고 허왕과 수로왕과 이 산에서 만났다. 네. 이 산자락에서 만나고 거기에서 만나 스스로 만전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서로 그 초원을 치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로왕이 그 자기가 초례를 치른 네, 그 곳을 기념하여서 산 이름을 뭐 원래 산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여성성을 상징하는 발걸 명자의 다룰자. 예, 그래서 허왕으로 상징했겠죠. 네. 그래서 명월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바꾸고 네, 네.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가 거기에 산에 예, 산 동쪽 서쪽 중앙에 절을 세고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절이 진국사, 흥국사, 네, 예. 흥국사, 진국사, 진국사랍니다. 네, 흥국사, 예. 진국사, 그다음에 진국사 예. 이렇게 세 곳의 예. 절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비문에 나온 이 세 곳은 모두 다 현재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스님 어떻습니까? 이 세 사찰이? 1708년도 사적비 지을 당시에도 네. 흥국사는 있는데 예, 진국사, 신국사는 그 터만 남았다. 이미 폐사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런데 뭐 저희가 몇 년간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네. 그 산에 가서 많이 찾아보고 하니까 네. 또 마을 어른들이 네. 옛날에 뭐 나무회로 가면 그 산에 기와장도 있고 뭐 절로 보이는 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마을 분을 앞세워서 인도를 받아 가니까 실제로 절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국사지와 네. 신국사지로 추정되는 예, 두 곳의 절터는 네. 예, 발견하였습니다. 네, 지금 흥국사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 지금 흥국사는 있죠, 있는데 네. 그 옛 기록과 한번 또 살펴보면 네. 그 위치가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사찰의 이름도 그대로 흥국사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흥국사는 그대로 지금 옛 그 흥국사의 전통을 이어서 네. 그대로 지금 흥국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뭐 그런 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가야불교의 어떤 흐름들이 이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어떤 그 시작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기록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진국사, 예. 신국사, 흥국사 이 이름에도
그 이 스로왕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야를 사랑하는 그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흥은 흥할 흥자로 씁니다. 네. 부흥한다라고 할 때. 네. 그래서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한 사찰이다. 그리고 진국사는 우리가 진압한다 할 때 누를 진짜로 쓰기도 하는데 네. 또 진정시킬 진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라를 편안하게 진정시킨다. 네. 그리고 신국사는 새 신자를 쓰기 때문에 네. 새나라. 그러니까 뭐 그대로 하면 새나라. 네. 또 안정시키는 나라, 흥하는 네. 나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만든 나라가 흥하고 하여튼 안정되고 영원히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을 담아서 이렇게 지원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이 또 하나 눈여겨볼 기록이 이 중수할 때 기와장에 이게 제가 예. 이 정확하게 읽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원년 갑신 3월 남색 등에 맞습니다. 맞습니까, 스님? 예, 맞습니다. 아, 저도 이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 있었는데. 네, 이 글자가 있는 그 명문이라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 귀화장이 보존됐다면 좀 상황도 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중수할 때 이제 중수할 때가 숙종 34년입니다. 1708년이 네. 예, 내용에 보면 무너진 담 아래에서 기와장에 건강 원년 갑신 3월 남색 등의 글자가 발견되었는데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 원년 갑신 3월 남색 이때는 서기 144년입니다. 네. 144년입니다. 143년. 네. 예, 서기 144년의 그 명문이 있는 기록이 있으니까 적어도 그때 사찰이 창건되었던지 아니면 그 이전에 창건되었는데 뭐 또 그런 기록이 남았던지 네. 그래서 이 기와장이 남아있다라면 이 가야 불교의 판도가 상당히 달라졌겠죠. 네. 아쉬운 것은 세월의 흐름 속에 이 기와장은 현재 정해지지는 네.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기와장이 그 건물 속에서 그대로 보존이 됐다면 혹시 그 건물 속에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건물도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흩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크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장유화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네. 장유화상이 서역으로부터 불법을 받들어 오매 왕이 불도를 중역에 승불하게 된 것을 다시 정음하는 바이다. 이렇게 이제 정음하는 바이다라고 당시에. 예, 그 주지이신 정원스님은 네. 그렇게 이 기와장을 보고 확신하시게 된 거죠. 네. 그 표현이 일단 그 경험에서 나온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네. 경험이라는 네. 네, 그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로 이 가야 역사의 줄기들이 저희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확인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의 영원 앞바다를 바라보는 이 수로왕이 지으셨다는 명월산 이 지금 예. 이 명월산이 현재 이름도 명월산입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스님? 지금은 네. 이제 보배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배산. 네, 보배. 네. 예, 보배산. 그 이전에는 또 보계. 네. 예, 우리 불교에서 쓰이는 네. 예, 보계는 그 부처님을 덮는 일산. 네. 예, 그 일종의 이제 햇빛을 가리는 네. 예, 양산과 같은 일산을 예, 보계라고 하는데 그게 또 경상도에서는 이 발음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보배라고 한 것은 보면 네. 예, 수로왕이 흐왕후를 아주 보배롭게 여겼다. 그래서 보배로 또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의 이름들이 곳곳에서 이 김수로왕과 그 주변 분들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몰랐지만 네, 지명 속에 네. 그런 흔적들이 지금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명월산 가야사와 관련해서 뭐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산도 아주 멋있습니다. 네. 예. 몇 번 정도 가보셨어요, 스님 이산 명월산? 아이고, 지금 뭐 한 20여 개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명월산에 이게 보물찾기 하시면은 스님께서 다 찾으실 것 같아요. 아유, 뭐 운동도 되고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자, 그 내일 경남 가야사 바로잡기 경남연대가 가야 고분군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연다는데 내일 참석하십니까, 스님 어떻습니까? 내일 참석합니다. 네. 사실 현재 이 가야 문제와 함께 네.
이 가야 보문군 유네스코 등재 문제 이걸로 지금 사학계가 좀 뜯어서 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가야 보문군 등재하는 것은 굉장히 반길만하고 좋은 일인데 네. 우리 국민은 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유네스코 등재 해설문에 보면 합천의 다라와 남운의 기문은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예, 그 지명으로 지금 등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 기자회견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테니까요. 같이 함께 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해 여의정사 주지 도명수님이었습니다.